공연을 얻어가지고 이번 달 도쿄 가고 다음 달 어디 가고 다다음 달 어디 가고 해서 일본을 열심히 다닐 예정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벗고 빨리 가볼게요. 늦었어. 여기 완전 가정집 느낌이네. 진짜. 가족끼리 다 같이 놀면 이 정도면. 짜잔. 여기가 침실. 그리고 여기가 약간 거실 느낌? 타담이 있고. 여기 방도 있어요. 여기는 이불 깔고 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방이 또 있어요. 여긴 아무것도 없지만 화장실은 귀여운 욕조. 여기도 우와 분 별거 없고 완전 일본이다잉. 여기 우에노 공원에 완전 스트리트푸드 팔아요. 니혼 토네이도? 6,000원. 계란말이. 그런 거 같은데. 응, 이거 이제 해석을 돌려봐야 돼. 와, 나 레귤러 포츠나인데. 베스트. 10분에 또 출발하는 거 잘하면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두둥탁. 두둥탁. 아 귀여우시다. 볼런티어 가이드야.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. 거의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.
지시계는 왔지. 여기 날씨 좋으면 완전 대박일 것 같은데. 날씨가 별로 안 좋아. 아빠 여기 이런 거 알지? 프린스 시바. 프린스 시바 파크. 저희는 잡으러 갑니다.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? 안 왔어요. 약간 특수분 이런 건가 봐. 아, 엄마 가세요. 아빠. 메리고 메리고 메리고. 추천도장국? 8시걸 예약했는데 지금 7시인데 입장이 돼요. 아이돌들밖에 안 보였잖아. 그러니까 여기 행사하는 것 때문에 약간 더 싸지. 그지 봐. 거기서 내려봐. 됐다. 짜잔. 짜자잔. 두 번째 호텔. 너무 조그만. 근데 여기 20만원이에요. 요만합니다. 진짜 얼른 크기. 단 간장 맛이야? 진짜 튀김 우동 맛이다. 튀김 우동 맛? 진짜 튀김 우동 맛이야. 그 이상 이하다. 나 맵찔이긴 하지만. 근데 후지큐 하이랜드 즉 가와쿠치 코가 있는 장소는 일단 첫 번째로 강수 확률이 절대 오지 않는 확률이. 0%. 게다가 자외선 지수가 무려 5까지 올라가. 1차이잖아. 어쨌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람이 가시거리까지 무려 10고 20까지 올라간다. 이 말은 무엇이냐? 내 생각엔 흐리긴 흐려도 후지산은 보인다. 보인다? 응. 확실해? 왜냐?
67? 후지 큐 하이랜드 안에 공원이야. 그 후지산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. 저 공간에? 어. 가자. 뛰쳐간다. 하이, 이거 좀. 열리고 연구인가? 어, 열었다. 대박. 去年9月開催の中小求める計画を出しています。事業者は今回のインタビューで事業計画の一部を見直し、構想段階から市民の仕組みを巻き込んで、事業仕組みは今、日本の大会開発に求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。市民を巻き込んで仧組みが求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したけども、では具体的にどんな仕組みが考えられるのか、 国民が主体的に制度を整えたフランスの政策、この地域に長年住んでいたジル・プルベさんです。それでも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たかったんです。私たちを待ちなのですから。 어떤 걸 먹어야 되지? 소다, 밀크. 뭐야? 쭉쭉 들어가야 되나? 아니면 다 팔린 거 아니야? 다 나갔나? 아, 3시간 내 1500에 빌렸어요. 지산이 있어야 돼. 이선데 없습니다. 먹어봅시다. 뭔가 리모컨도 되고 이거 1.5m까지 늘어나서 좋아요.
아이스 커피 4,000원. 우와, 어, 욕망의 디저트다. 빵 진짜 도톰하고 계란 맛 나서 좋다. 뭘 은이야. 아무 생각 없으면서. 반납하고 다시 도쿄로 버스 타고 갑니다. 하쿠츠코 스테이션으로. 고고 씨. 나의 빠른 캐치 어땠어? 진짜 대박이었어. 와 진짜. 저희 버스 타기 직전에 후지산 봤어요. 케첩 이럴 수 없어. 그니까. 좀 특이하다. 벚꽃 테이크업 픽처 하기로 했잖아. 여기서 찍으려고. 나 푸린 나왔으면 좋겠어.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? 난 이상해 씨. 난 두더지. 나 좀. 야! 이상해 씨 나왔다. 와, 나 이거 해볼게. 귀엽다. 가와이. 가와이. 여기 5층에 푸드코트가 있어. 짠. 진짜. 치즈 같은데?
4층에 좀 수베니어들이 있네. 이거 오기 전에 거의 13, 14만 원 줬는데 여기서 9만 원, 8만 원 이래요. 몸져 누웠다.